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여기는 경남 어령 지역에 있는 우리 양상치, 겨울에 포기상치라 그러는데 나와 있습니다. 2023년 12월 27일 오분역입니다. 여기 농장에서는 상치가 이렇게 한 폭씩 한 폭씩 균에 의해서 죽어나가는데 이건 질소 부족 그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. 수분 42.3%, EC가 2.08, 온도 17도.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수분이 48.7%, EC가 1.67, 온도 17도 9분. 그럼 EC 값도 좋고, 수분도 좋고, 다 잘 맞춰놨는데, 여기에서, 농가 대표님이 사용한 비료가 안 맞아요. 질소를 먹고 근검 미생물이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토양에는 가리 과다 현상인 것 같다. 그래서 죽음 내려앉다는 거죠. 이렇게 뽑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내려앉다가도 또 살금살금 살아나고 그래요. 이래기 맺어서 알로 내려가서 뿌리가 상한다. 여기 이제 저가 나무 건데 이 포기가 좀 상해가 못 쓰는 거. 그다음에 여기 내려앉은 거. 여기 이제 비료가 작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앉는 것. 요게 강원도 배추 무름병하고 동일합니다. 요게 이 균은 토양에 여러 가지 균으로 형태를 다 있다는 거죠. 그러나 비료가 많으면 생장점이 여기 녹아 내려앉는 것, 꿀통. 뿌리에 내려가는 것은 균 종류는 다르나 병 그 죽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죠. 아래 저 이래기 맺어서 이파리에서 이래기 맺어서 여기서 이래기 맺어서 내려가서 그 이래기 아래쪽에 모인 부위에 잿빛 곰팡이류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균이 발생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내려앉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그 장의 주 원인은 질소 부족 가리 가다 현상이에요. 가리 가다 질소가 부족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생산 못해서 일어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쿨러가 있어도 물을 뿌릴 수 없다는 거죠. 물을 뿌리면 겨울에 또 가습이 되고 그 가쪽에 있는 저 온도가 낮은 쪽에는 일액을 적게 맞으니까 좀 덜하고 안에 있는 쪽에 복판에가 따뜻하고 생육이 좋으니까 일액을 많이 맺으니까 더 많이 망가진다는 거죠. 안쪽이.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상당히 여기는 규모도 이제 하우스도 이렇게 대형으로 크게 잘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EC값은 정확하게 잘 되어 있으나 비료의 성분이 안 맞는 것 같다. 여기 대표님이 혹시 이 내용을 아신다면 여기 또 토양 분석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가 추비로 쓰는 비료가 그 30에 10, 아니면 요소 전용만 주는 게 좋겠다. 그래야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균이 나오면 균으로 잡을 거냐 균이 안 생기는 형태로 우리가 재배를 할 거냐 그런 형태로 봐야 되죠. 그래서 여기 형태는 균에 의해서 배추가 계속 시들음시들음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토양에 가리 성분이 너무 많은 비료를 주고 질소량이 적다. 그러면 지금 비료 주는 양은 아주 적정량의 그 양은 맞는데 그 성분이 안 맞다는 거죠.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.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물 20리터에 골드그린의 칼라를 80cc에 요소 40g, 설탕 120g 같이 혼용해 살펴주면 좋겠다. 그렇게 해서 생육을 그 잎이 진녹색으로 바꿔서 일액을 안 맺게 해야 병이 안 되는데 지금 병에 감염된 거는 병이 진행되지 그 치료되지는 잘 안다는 거죠. 약을 치도 치료 안 되고 그냥 둬도 치료 안 돼 동일하다. 그러나 지금 현재로 일액이 더 계속 맺으면 병이 더 많이 발생해가 감염되고 진행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농업하는 농가들께서는 앞으로는 그 저 토양 분석해서 그 식물이 이런 상치라 이런 거는 좀 그 다른 작물에 비해가 예민하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비분 양을 질소분을 충분히 줘서 일액을 안 맺게 만들어야 된다. 진녹색으로 그렇게 하면 병 발생을 막을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남 어령 지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재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